즉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면 근육과 뼈, 몸 전체에 영향을 끼쳐서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일상생활, 즉 화장실을 가거나 목욕하거나 걸어 다니거나 이런 것조차 힘들어질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내과전문의 닥터 K입니다. 자, 오늘은 단백질 섭취의 의학적 중요성, 그리고 좋은 단백질이란 어떤 것인지, 단백질의 품질, 그리고 그 단백질을 얼마나 먹어야 할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단백질 섭취의 의학적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일반 성인의 1일 단백질 권장 섭취량은 체중 1kg당 0.8g입니다. 권장량 이하로 단백질을 부족하게 섭취하는 경우가 2010년에는 약 12%까지 감소했다가 2016년에는 20% 정도, 남성은 15%, 여성은 25%로 부족한 사람들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는 일반적으로 비타민 D나 칼슘 섭취와 관련성이 크기 때문에 뼈와 근육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즉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면 근육과 뼈, 몸 전체에 영향을 끼쳐서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일상생활, 즉 화장실을 가거나 목욕하거나 걸어 다니거나 이런 것조차 힘들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 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이라는 65세 이상 연령의 일상생활 활동량 지표가 있습니다. 이 ADL이 근육하고 뼈의 건강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요. 근육 건강과 뼈 건강을 지키지 못하면 일상생활조차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이처럼 중요한 우리의 근육량은 일반적으로 20대의 최고량에 도달하고 30세 이후에는 감소하기 시작해서 노년기에는 급속하게 소실돼요. 이렇게 나이와 함께 근육량 손실이 1년에 0.5에서 1% 정도 까지 발생하는데 이것을 사르코페니아, 즉 근육 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이 현상 때문에 만 60세 이상에서는 30%, 80세 이상에서는 50%까지 근육 손실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60대부터 근육량 손실을 조심하면 이미 늦어버리고 20대부터 근육량이 최고에 달하는 20대부터 미리 단백질 섭취와 운동을 통한 근육량 보존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단백질 섭취의 의학적 중요성과 우리 몸에서 근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이렇게 근육량의 유지를 위해서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은 당연하고 여기다가 단백질을 먹어야 하는데 어떤 단백질을 먹어야 할지, 그리고 좋은 단백질이란 과연 어떤 것일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가 먹는 식이 단백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로 나뉘는데, 소고기, 돼지고기, 치즈, 우유 같은 동물성 단백질과 콩이나 곡류에 들어가 있는 식물성 단백질로 나뉘어요. 같은 양의 단백질이라도 동물성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에 비해서 포화 지방이 많습니다. 최근 하버드 대학의 논문 연구에 의하면 하루 열량의 10%를 탄수화물 대신에 동물성 단백질로 섭취했더니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8%나 증가했고, 하루 열량의 3%만을 탄수화물 대신에 식물성 단백질로 섭취했더니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12%나 감소되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심혈관 질환 사망률도 줄어드는 식물성 단백질만 먹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식물성 단백질에는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서 필수 아미노산의 함량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만으로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다 섭취하려면 전체 칼로리가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굉장히 많은 양을 먹어야 필수 아미노산이 섭취되고, 그러다 보면 칼로리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과한 칼로리로 인해서 지방세포가 살찌는 비만, 이렇게 진행이 되고, 비만이 되면 어차피 심혈관 질환의 위험률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은 장단점이 있으므로 둘 다 골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이든 식물성 단백질이든 간에 식품별로 단백질 함량이 다르고 단백질 속에 들어있는 필수 아미노산의 함량도 달라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섭취한 필수 아미노산이 8가지 모두 다 종류별로 다 골고루 있어야 체내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필수 아미노산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 제대로
절대로 단백질을 합성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식품 속에 1번부터 8번까지 아미노산들이 다 들어있는데 이 중에서 5번 아미노산만 조금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아미노산이 아무리 많아도 5번 아미노산이 조금 들어있기 때문에 5번 아미노산의 용량만큼만 체내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어요. 결국에는 5번 아미노산 때문에 체내 단백질의 합성이 제한되는 거예요. 이 가장 적은 아미노산을 제한 아미노산이라고 부르고 식품별로 이런 제한 아미노산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결국 그래서 한 가지 식품만으로는 모든 필수 아미노산들을 골고루 충족시키기가 힘들고 다양한 식품, 즉 다양한 단백질들을 골고루 섭취해야 해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도 필수 아미노산 8가지가 최대한 골고루 들어있는 단백질이 있겠죠. 그리고 그 단백질이 들어있는 식품이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단백질의 품질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어요. 어떤 식품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 그리고 그 단백질 속에 들어있는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어서 들어가는 것이 모두 다 쓰여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단백질의 품질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단백질의 품질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WHO에서 만든 PDCAAS Protein Digestibility Corrected Amino Acid Score 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단백질 소화율 교정 아미노산 점수라는 건데 식품별 단백질의 필수 아미노산 뿐만 아니라 그 식품 속 단백질이 소화되는 정도 그리고 흡수되는 정도까지 생각해서 점수로 만든 거예요. 흡수율까지 따진 것이기 때문에 거의 가장 제일 정확한 점수겠죠. 최고 점수가 1점인데 1점은 단백질을 1단위 섭취했을 때 필수 아미노산을 100% 제공한다는 의미예요. 단순히 생각하면 이 식품만 단일로 계속 섭취해도 인체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들이 모두 채워진다는 얘기예요. 표를 보시면 1점인 것들이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는 대두 단백질 1점이고 검정콩은 0.75점, 쌀은 0.5점, 동물성 단백질 중에서는 카세인, 유청 이런 것들은 우유 단백질이죠. 그리고 달걀, 흰자 1점, 소고기는 0.92점으로 동물성 단백질이 전체적으로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먹는 단백질 보충제가 동물성 단백질은 유청, 즉 우유 단백질 1점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식물성 보충제는 대두 단백질 1점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표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는 함량이 높고 몸속에서 쓰임이 많겠죠. 특히 1점이 다 돼야 갈수록 아주 품질이 좋아서 우리 몸에서 다 활용될 수 있는 품질이 좋은 단백질인 거예요. 자, 그럼 좋은 단백질이 무엇인지는 알았는데 이것을 과연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정상 성인의 1일 단백질 섭취 권장량은 체중 1kg당 0.8에서 1.2g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섭취 권장량은 점점 증가돼요. 근육 손실량 때문이죠. 특히 60대 이상의 사코페니아 환자에서는 체중 1kg당 1.2g을 다 채워서 드시도록 권장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게 얼만큼일까요? 막연하죠. 일반 30대에서 40대 성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중 1kg당 0.8에서 1.2g, 즉 평균적으로 1g 정도 섭취하시면 돼요. 체중 60kg이면 60g 섭취하시면 되는 건데 단백질 60g이 과연 얼만큼일까요? 이 단백질 60g이라는 것은 음식의 무게가 아니에요. 음식의 무게가 아니라 단백질의 무게입니다. 그러면 단백질이 60g이라면 계란 흰자에는 한 개에 단백질 6g 들어있고 두부 한 모는 한 모에 단백질이 25g 들어있어요. 그리고 고기와 생선은 100g당 단백질이 평균적으로 약간 차이는 있으나 20g 들어있습니다. 외우기 쉽게 계란 흰자는 5g, 고기와 생선은 20g, 그리고 두부 한 모는 두 가지를 합친 25g이에요. 자, 그러면 고기나 생선이 100g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얼만큼일까요? 이것은 평균적으로 자 이렇게 손바닥을 펼쳐요. 펼쳤을 때 평균 성인 여성에서 이렇게 손가락을 자르고 이렇게 손바닥만 해서 두께도 이렇게 이 정도 해서 손바닥 이만큼이 고기나 생선의 100g이에요. 더울로 다 재면 좋겠지만 어떻게 저울로까지 재겠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손바닥을 딱 펴서 요 안에 들어가는 만큼이 100g입니다. 이 100g에 단백질이 20g 들어있죠. 그러면 하루에 내가 60kg면 60g 먹으면 되니까 이 100g씩 매 끼에 요만큼씩 아침, 점심, 저녁 다 드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어느 날은 그냥 시리얼 같은 것만 먹었거나 아니면은 뭐 간단하게 주스 한 잔만 먹었다. 그러면
계란을 딱 3개 정도 드시면 6 곱하기 3, 18g 해서 아침 한 끼에 필요한 단백질량이 충족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루 손바닥만큼 아침, 점심, 저녁. 자, 손바닥만큼 무엇을 먹느냐?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참치, 연어, 삼치, 고등어, 오징어 이런 거 드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매 끼에 한 덩어리씩 하면 생선 같은 경우는 두 덩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해서 드시면 하루 세 끼 다 드셨을 때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량 60g을 섭취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60대 이상에서는 근감소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체중 1kg당 단백질이 1.2g까지 꼭 다 채워 드셔야 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내가 60kg이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60g에다가 12g을 더 드셔야 되죠. 그러면 12g이면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이 계란 흰자를 간식으로 두 개 더 드시면 돼요. 그러면 딱 좋은 단백질 섭취량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단백질 섭취의 의학적 중요성과 좋은 단백질의 품질이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단백질을 과연 얼만큼 먹어야 할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특히 정상 성인과 60대 이상의 근감소증이 있으신 분의 단백질 섭취 권장량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해서 단백질을 꼭 다 채워 넣어 주셔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렇게 규칙적으로 좋은 품질의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면서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운동을 했을 때 우리 몸의 근육량은 잘 유지되면서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자, 사실 그런데 요새는 노후 건강을 위한 이러한 단백질 섭취와 운동뿐 아니라 다이어트를 하면서 근육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과연 단백질을 얼마나 섭취해야 하고, 그리고 단백질 보충제라는 것은 과연 언제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릴게요.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내과 전문의 닥터 K였습니다.